1940년대 아르헨티나의 대중영합주의, 즉 포퓰리즘 정책을 도입한 후안 페론 대통령과 그의 영부인 에바 페론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에비타. 거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치 노래 가사처럼 페론 부부가 불러온 포퓰리즘의 망령은 70년이 지나도록 아르헨티나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14일 소득세 인하, 최저임금 인상, 유가 통제, 복지보조금 확대 등 총 7억 4천만 달러에 이르는 서민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Para los empleados en relación de dependencia van a recibir hasta 2.000 pesos extra en su bolsillo en septiembre y octubre. Porque vamos a hacernos cargo del Estado de los impuestos conocidos como aportes personales. 마크리 정부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570억 달러의 규모의 초대형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정부 보조금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등 긴축 재정을 펼쳐왔는데요. 이달 초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득표율이 부진하자 IMF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포퓰리즘으로 선회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전에 따르면 포퓰리즘이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행태, 대중을 동원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눈앞의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대중이 선호하는 선심성, 대중영합 정책만 추구하는 정치를 일컫는데요.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 신용을 떨어뜨리지만 온 나라가 중독되면 쉽게 고칠 수 없어 망국병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이 포퓰리즘의 남용으로 큰 고생을 했는데요. 이들은 왜 망국적 포퓰리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초반에 언급한 페론 부부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46년 취임한 민족주의 성향의 페론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막강한 노동조합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반기업, 친노동 정책을 펼쳤습니다. 수출기업이나 자본가에게서 거둔 부를 노동자 빈민에게 재분배해 서민층의 소득을 늘리고 내수시장을 키운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이를 페론주의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대표 수출품인 곡물을 독점 구매해서 직접 판매하고 그 수익을 서민 보조금과 복지 증진에 투입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으로 페론 정부는 집권 초기 아르헨티나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매년 20%씩 증가시켰습니다. 또 무상의료, 최저임금 인상, 은퇴자 연금 확대 등 전 국민에 대한 정부 보조금 혜택을 확대했는데요. 마침 2차 세계대전 종료 직후 전후 복구 특수로 인해 아르헨티나산 곡물과 공산품의 수요가 늘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페론 정권은 GDP가 25%나 상승하며 호황을 누렸지만 이내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1950년대 들어 주요국의 전후 복구가 대부분 완료되면서 아르헨티나산 제품의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무리한 복지로 인한 만성적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 정부는 외국에서 돈을 빌리거나 심지어 직접 돈을 찍어내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은 연 50%까지 치솟았습니다. 서민 소득은 늘었지만 돈 가치가 폭락해 구매력이 떨어졌고 무역 적자와 경기 침체로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페론 대통령은 1955년 쿠데타로 실각하고 아르헨티나는 경제난, 구제금융, 긴축 재정을 반복하는 불안정의 악순환에 빠지고 맙니다. 이후 아르헨티나에는 군부, 신자유주의, 좌익 성향 정권들이 난립하면서 제각각 경제 살리기에 나섰지만 정치인들은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가장 편리한 포퓰리즘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연달아 통치한 키르치네르 대통령 부부는 방만한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떠올랐는데요. 좌파 페론주의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세금으로 국민 지갑을 채워주며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Más de todo lo que hemos hecho porque necesitamos también más escuelas, más caminos, más hospitales, más salud. Yo quiero contribuir a hacer eso. 전기, 휘발유, 물, 대중교통 보조금, 무주택자 집세 보조금, 실업자 자녀 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연금 수급자 수를 두 배로 늘리고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하는 등 재정에 무리를 주는 포퓰리즘 정책을 단기간에 추진했습니다. 또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공무원 조직을 확대했는데요. 키르치네르 정권 출범 전 230만 명이던 공무원은 2014년 390만 명으로 70%나 늘었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받는다는 의미의 뇨키로 불리며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2015년 물러난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은 또 다른 페론주의자와 손잡고 이번엔 부통령 후보로 출마해 10월 대선에서 또다시 페론주의 정권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한때 중남미 최고의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잇따른 경제 위기로 인해
1956년 IMF에 가입한 이후 작년까지 29번이나 IMF 구제금융에 신세를 졌습니다. 2001년과 2014년에는 돈이 없어서 빚을 못 갚는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아르헨티나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어린이의 50%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아르헨티나 국민은 아직도 정부가 모든 걸 지원해주던 페론 시절의 향수에 빠져 페론주의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Obviamente voté a Fernando Fernández porque creo que lo que estaba pasando es que nos estaban sacando el futuro. 국가 최고 지도자가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포퓰리즘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히면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혼란과 고통, 그리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악순환이라는 사실.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